나 삼성. 수색대와요. 제 나이는 1966년 51살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21살의 마음으로 임할 테니까 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친구를 같이 구하기 위해서 13대 1로 진짜로 벽기를 벌리다가 왼쪽 망막을 다쳐가지고 평생에 군 복무의 한이 있습니다.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태풍! 의리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의리! 그럼 의리 댄스를 한번 치겠습니다. 아, 댄스 준비. 의리 댄스.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참.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출 때 박자가 엉켰습니다. 근데 의리 댄스의 장점이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더라도 또 출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의리 댄스의 박자는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데 이게 엇박자가 나더라도 그 상태에서 계속 의리만 그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의리가 아버님 저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힘이 납니다. 아, 아까 연병장이 울렸습니다. 아, 그 의리 발성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발성입니다. 다른 발성이 아닌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리 발성은 의리 발성. 뭐 다른 게 없고 그 뭐 테너나 바리톤이나 또 이쪽하고 또 틀립니다. 아, 그럼 뭐죠? 무조건 의리는 전체에서 해야 됩니다. 뭐 단전 호흡, 복수호흡이 아니라 그냥 몸 전체에서. 다릅니다. 전체에서 해야 됩니다. 의리는 호랑이가 세상을 만천하에 온몸으로 그냥 포효하듯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교는 없습니다. 그냥 오, 약간 약한데요? 아, 먹기 좋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 이렇게 몸으로 온몸으로 더 이상 와 멈춰주세요. 뭐 이상한 얘기 했는데 하여튼 더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릅니다. 멈춰주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의리는 발성이 다릅니다. 온몸이 흘려요. 전체 발성입니다. 그러면 시를 낭송했던 김보성 이병의 다짐을 한번 들어보자. 알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전우를 위한 나의 다짐. 솔선수범의 의리를 지켜서 의리 계몽 운동가로서 의리를 전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우의 벌을 의리로서 대신 받는다든지 항상 극기추상 대인충풍의 마음으로 영화 영웅본색의 큰 형님의 마음으로 전우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나의 다짐. 12월 달에 소아암 환우 돕기 격투기를 위해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하루에 팔굽 펴펴기 100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 교관이 김보성 이병이 지금 다짐한 다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지? 만약에 제가 그것을 못 지켰을 때는 의리 못 지켰을 때는 의리라는 말을 받는 정도는 안 쓰겠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하루를 의리라는 단어를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반나절까지는 뭐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기에 반나절로 했던 겁니다.
의리라는 단어를 존경하는 의리 계몽 운동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좀 걱정은 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영본색, 의리, 소아암 이 세 단어는 제 귀에 계속해서 맴돌 것 같습니다.